올해 좀 코로나가 이제 많이 풀리면서 강의가 좀 많아지는 바람에 제가 강의를 최근에 좀못 올렸는데요. 오늘 좀 간만에 녹음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 마스크, 프리미어 프로에서의 마스크 관련 기능을 좀 살펴볼 건데요. 크게 이제 투명도를 설정하는 오페시티 부분하고 블러 부분에 있어서의 마스크 활용을 좀 살펴볼게요. 일단 지금 영상 소스 하나를 지금 New Sequence from Clip으로 열어서 일단 타임라인 열었고요. 지금 이제 뭐 이런 귀여운 보고가 있는데요. 요거를 지금 선택하시면은 가운데 이펙트 컨트롤 창에 보시면 거기 오페시티가 있죠? 네, 그 가운데 보시면은 지금 오페시티가 있는데요. 오페시티에 거기 위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뭐 물론 이제 투명도를 이렇게 뭐 설정하실 수 있는데, 예, 여기 Create Ellipse Mask라고 있죠? 그 Ellipse Mask를 누르면 이렇게 좀 타원으로 딱 보이는 영역이 설정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각 포인트가 네 군데 있는데, 그 포인트를 드래그 하시면은, 예,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요. 가운데를 드래그 하시면은 영역을 이동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렇게 영역을 더 확대하거나 뭐 축소를, 그 다음에 여기 끝에 있는 동그라미, 예, 요 조절점은 이제 패더 값을 또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설정은 여기 좌측에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 마스크 패더, 요거 이렇게 슬라이더로 이렇게 조절하셔도 되고요. 마스크 오페시티는 이제 전체적인 투명도가 되는 거고요. 마스크 익스펜션은 이제 영역의 확대 축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키모션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가려져 있다가 전체로 쫙 확장되는 그런 키모션을 여러분들이 또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동그란 그런 마스크 영역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것도 볼까요? 이거 삭제할 때는 마스크 클릭하시고 딜리트 키로 삭제. 그 다음에는 여기 사각형 영역을 클릭하시면 이제 네모 영역이 되죠. 이제 요 각각의 이제 모서리를 드래그해서 또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예, 여기 아래쪽에 속성을 통해서 이제 가장자리 패더 값을 주실 수가 있고 안쪽에 투명도 마스크 오피시티 변화를 주실 수 있고요. 익스펜션으로 이렇게 확대 영역을 또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인버티드를 체크하시면은 이제 반전돼서 영역이 가운데가 이렇게 투명하게 설정이 되죠. 자, 그다음 이것도 삭제를 하고, 자, 이번에는 펜툴, 예, 프리드로 펜툴을 통해서 이렇게 클릭 드래그 하면서 대략적으로 이제 물고기 몸통대로 영역을 잡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영역을 잡아서요. 마지막 시작점에 클릭해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주변 부분이 쭉 둘러쳐지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요 영역만 이렇게 보이는 상태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몇 가지 그 포인트를 좀 수정하시려면은 Alt 누르면 이렇게 꺾임새로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Alt 클릭하시면 여기가 직선 포인트가 되고요. 반대로 Alt 드래그 하시면은, 네, Alt 드래그 하시면 다시 이렇게 곡선 포인트로 변형을 또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컨트롤 클릭하시면은 포인트 삭제, 다시 중간에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플러스로 바뀌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은 이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중간에 컨트롤 클릭하시면 또 추가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겹쳐서 볼까요? 일단은 얘를 비디오 2번 트랙으로 좀 올려주고요. 오디오는 밑으로 내리고, 그 중간에다가 이제 다른 영상을 이렇게 넣어서 겹쳐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네, 합성이 된 상태로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재생을 하면은 지금 오디오가 두 개가 나오니까 오디오 2번을 뮤트로 음소거를 해줬고요. 여기서 이제 영역을 좀 이동할 수가 있어요. 지금 비디오 2번 선택 상태에서 예고 마스크에 보시면은 이제 마스크 패스가 있죠. 오른쪽 타임라인을 조금 넓혀 놓고요. 마스크 패스에 스탑워치를 하시면은 이렇게 지금 예, 여기 키프레임이 우측에 생기죠.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요 타임라인을 조금씩 이동하면서 이렇게 그 영역을 약간씩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가운데 잡아서 영역을 이동해 주면은 요 키프레임이 생기면서 영역의 움직임을 설정할 수가 있죠. 또 이렇게 가고 또 위치 이동을 해 주고 또 이렇게 이동해서 위치 이동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영역의 위치 이동을 또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위치 이동을 해주고요. 포인트의 이동도 할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뭐 지금 잠깐 한뭐 4, 5초 정도 작업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영역을 이동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보여지는 영역의 움직임을 만드는 게 바로 마스크 패스. 를 활용해서 영역을 이동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오페시티에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원형, 네모, 프리드로 이렇게 세 가지의 영역이 있죠. 예, 고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이펙트 패널에 보시면은 이제 그 비디오 이펙트가 있죠. 거기 블러 앤 샤픈 이런 쪽에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물론 색상을 설정하는 부분도 있고, 예, 그래서 다른 영상에다 해볼까요? 여기 지금 제가 여기 물고기 영상을 하나, 지금 전기 뱀장어 이거 시퀀스를 하나 열어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영상이 있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블러 종류, 예를 들어 뭐 가우시안 블러, 이 가우시안 블러를 끌어다가 이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일단 블러리니스 값을 한20 정도 주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들어가죠. 그때 동그란 영역을 클릭해서 이 부분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블러를 그 부분만 마스크를 이용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마스크를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물론 요 위치 이동을 또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이런, 모자이크 같은 경우도 적용을 하시면은, 네. 자, 가우시안 블러는 잠깐 해제를 할게요. 모자이크 같은 경우도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뭐, 네모 영역으로 해볼까요? 예, 크리에이트 포인트로, 이런 식으로 모자이크 영역을 네,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익스펜션을 조금 확대해서 이렇게 뭐 모자이크를 설정하고 칸수를 좀 올려볼까요? 여기 호리존탈 블록 20개, 버티컬 블록도 20개로 해서 개수를 좀 늘려보고요.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부분만 모자이크가 되게 할수 있죠. 영역을 조금 확대해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마스크 패스를 통해서 또 이동을 할수 있죠. 여기 보시면은 예. 마스크 패스 톡을 눌러주시고, 자, 시간 이동에 따라서 위치 이동을 이렇게 또 해주시면은 예, 이렇게 또 위치 이동, 예, 여기 와서는 영역을 좀 확대할까 이렇게 예, 영역을 또 이렇게 늘려줄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예, 포인트 삭제는 컨트롤 클릭 예. 이렇게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모자이크가 예, 이동이 되게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 이런 거를 또할 수도 있고요. 또 이런 거 예, 지금 배가 있죠. 배 예, 여기를 다시 New Sequence from Clip 열어보고요.
뭐 색상 같은 경우도 있어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그 비디오 이펙트에 뭐를 줘볼까요? 틴트? 여기 지금 틴트가 있죠? 틴트. 틴트를 끌어서 적용을 해주고요. 전체적으로 흑백이 되는데, 특정 부분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영역을 설정해서 이 부분만 이렇게 그리고 쉬프트 드래그 하면은 네, 지금 이렇게 해서 드래그 할때 쉬프트 누르면은 영역을 수직 수평으로 조절할 수 있어요. 드래그 하실 때 쉬프트. 자, 여기만 지금 흑백이 되죠? 반대로 이제 이거를 반전하면은 반대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만 컬러로 이렇게 나타나게 설정을 또 하실 수가 있고요. 바깥쪽은 세피아 톤으로 해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주황색, 오렌지색으로 해서 약간 진한 오렌지 설정을 해보고요.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그 부분만 이렇게 해서 처음에 뭐요 위치를 잡고 요것도 이제 키모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마스크 패스에 스탑워치 주고 위치 이동해주고 시간 이동하고 위치 이동하고 시간 이동하고 위치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위치를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그 부분만 이렇게 또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색상에 대한 효과들, 뭐 흑백으로 한다든가 이런 효과들에도 이 마스크, 엘립스 마스크, 뭐 사각형, 프리드로우 요게 다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오페시티와 그 다음에 이런 블러, 블러라든가 모자이크 이런 영역, 이런 것 어떤 변형, 가리는 그런 변형 있죠? 모션이 있는 이펙트에는 마스크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션을 하는 그런 것들 말고 색상 변화라든가 이런 모자이크, 블러 이런 종류들에는 마스크 영역이기 때문에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거나 자동차 번호판을 모자이크로 한다든가 또는 이제 촬영된 영상에서 제3자 얼굴이 나와서 이제 초상권 보호로 얼굴을 가려준다든가 할때 블러를 주겠죠. 그래서 특정 부분, 얼굴 부분에 블러나 모자이크를 처리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마스크 영역 여러분들이 영상 작업에 있어서 유용하게 잘 활용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마스크 영역을 활용할 수 있는 오페시티와 여러 이펙트의 마스크 영역 설정 방법들을 좀 살펴봤고요. 다음에 더 좋은 강좌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